어? 짝수리 아니다. 뭘까요? 어? 부엌신인가 보네? 평등. 이거는 한번 드롤을 보자. 나이스. 체력 5만 깎아놓으면 되거든요. 5만? 5만 깎아두면 돼요. 5만. 많이 깎아둘 필요 없어. 단 5. 이게 법원의 명령이 버프가 돼가지고 이제 카드를 쓰면은 드롤을 안 하거든요. 죄는 내가 지을 테니 벌은 네가 받아. 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, 한 대만. 이거 그냥 이번 턴에 50세를 쓰자. 그리고 아마 이렇게 교환을 하겠죠. 그러면 다음 턴에 신병으로 명치를 친 다음에 법원의 명령 신경. 계획은 완벽해. 아, 안돼. 그래도 어? 나이스. 이게 법원의 명령이 버프가 돼가지고 이제 써도 드롤을 안해요. 그래서 원래 법원의 명령을 썼으면은 지금 시르벨라가 들어왔었어야 됐는데 안 들어오죠? 그래서 확정으로 신격으로 25딜을 넣을 수 있다. 이래서 버프임. 아무튼 버프임. 아, 저거구나. 5딜을 더 깎을 수 있나 근데? 그러면? 5딜만 깎을게. 5딜만. 5딜만 깎을게. 정리를 하나요? 안 하네. 이러면 이건 아마 요근님 맙소사일 것 같고. 오! 25딜? 한 대만 더 치면 킬각인데? 얘로 한 대만 칠 수 있으면은 이 둘 중에 하나로만. 어차피 요근님 맙소사는 평등으로 빼면 되는 거고. 평등으로 요... 죽었니? 안 죽었죠? 안 죽었죠? 죽는 게 말이 안 되지. 죽는 게 말이 안 되지. 근데 피해 문장 써가지고 안 때려도 되네, 이러면? 이러면 이러면 또 법원의 명령이 버프가 됐기 때문에 킬각이죠. 자, 원래대로라면은 어? 왜 불이 안 들어오지 카드에? 이게 무슨 일이지? 아! 이거 게임 아니야. 이거 게임 아니야. 아니, 죽었잖아. 이게 뭐냐고요. 당신의 승리. 항복할게.